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하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 법인 과장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VB발 뱅크 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 견조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4월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격언인데요. 셀인 메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올해도 이 셀인 메이 전략이 통할지 궁금합니다. 네, 5월을 앞둔 시점인 지금 올해 셀인 메이 전략이 통할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셀인 메이 전략은 5월에 사서 11월에 돌아오라라는 것인데요. 냉중 상반기와 하반기 증시의 유동성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한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정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말에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로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현재 주요 금융위기 기관들도 하반기에 주로 발생하였고요. 이에 반하여 연초에는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계획을 크게 늘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략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의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주 장단점의 상황이 2020년과 2021년에 엇갈리면서 발생하였는데요. 2020년 셀인 메이 전략은 6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직후 초강세장을 허무하게 달렸지만 오히려 2021년에는 하반기에 있었던 하락 충격을 다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셀인 메이 전략이 통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률의 안정성이냐 모멘텀 뷰에 대칭할 것인가는 투자자들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장 상황을 최대한 잘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현재 거시 상황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부터 현재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의 bad news is bad 구유수였던 것이 현재 bad news is bad로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좋지 않으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쁜 뉴스들이 증시의 상승으로 전인됐던 것이 최근에는 안 좋은 지표는 안 좋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CPI에 이어 PPI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냉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유입되면서 아직 지수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물가 하락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둔화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투자자들이 급격한 리세션 가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1분기 미국 경제지표가 현재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와 금융 스트레스가 3월 대비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급격한 경제 모멘텀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 가격의 하단은 오히려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 전후로 한 차례 더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은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5월에 연준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정례회의에서는 동결 또는 인하를 90% 이상의 확률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5에서 5.25%로 마무리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장은 앞서 언급한 경기 침체 외에도 은행발 위기를 아직까지는 가장 큰 잠재 위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되었던 SBD로 거론된 퍼스트 리퍼블릭의 부진한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은행 리스크 우려가 재점화되고 현재 은행주 하락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어 지난주 보였던 미국 지역은행들의 실적은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은행의 대출 행태가 향후 보수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신용정책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소은행들의 대출의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내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편 블룸버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출 조건이 보수적으로 바뀐 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분기 실적 시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성적표에 따라서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현재 수익세에 따르면 S&P 500의 20% 수준의 기업들이 실적이 다지화되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5년 평균치인 77%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 약 77%의 기업이 EPS를 그리고 73%의 기업이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적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지방은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및 소비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은 아직 시장이 우려할 수준까지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BOSA 4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모두 약세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때 하반기는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위험전환 가격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전즈와 공동 개발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기반 미국 주식시장 주간 위험 예측 모델인 분해쇼크 지수 역시 지난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분해쇼크 지수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가 아직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2월 24일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위험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던 3월 중순부터 위험 순위를 서서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래프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직후에는 미 증시에서 실질금리 민감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IT, 헬스케어 업종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IT 내에서도 AI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반도체, 태양열 발전들의 테마가 있다면 이제 글로벌하게는 IT 관련 주식들이 ChatGPT에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크래프트의 AI ETF들도 이번 달에 들어서 IT 섹터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펀드 중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닝스타 5스타를 보유한 QRFT에서도 IT 섹터의 비중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 크래프트의 AI 모멘텀 전략에서도 이번 달 비중을 높이고 있었던 에너지 섹터는 줄이고 현재는 애플, 메타와 같은 IT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 법인 과장과 함께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